우리가 이렇게 위인전 애들한테 읽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거 보면은 뭐 편안하게 산 위인들은 별로 없어요. 맞아요. 우리는 잘 애한테 못하면서 너도 좀 위인처럼 잘해봐라고 좀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불행하거나 힘든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훌륭한 일을 해내는 그리고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둬서 연구도 많이 했어요. 네. 그래서 몇 가지를 밝혀냈죠. 예, 네. 그래서 그 요인을 뭐라 그러냐면은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탄력이 빵빵하면은 외부 압력이 들어와도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탁 쳐내서 네. 자기 상태를 유지하잖아요. 네.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아이들이고 탄력성 한마디로 바람 빠진 아이들은 가뜩이나 이게 물컹물컹한데 스트레스가 압력이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쭈그러진 채 있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럼 이런 탄력성을 좌우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요인들이 뭔가 맨날 나오는 그놈의 기질 나와요. 네, 네. 순한 기질. 낙천적인 거. 예. 그래서 그냥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뭐 괜찮겠지 뭐. 뭐 이렇게 좋아질 거야. 나한테 나쁜 일은 그렇게 생기지 않을 거야. 이런 낙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요. 두 번째는 사회적 자신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보면 인사도 좀 잘하고요.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뭐 나름 이렇게 이야기도 잘 나누고요. 그래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게 또 탄력성의 하나고요. 또 좋은 인상도 중요해요. 있는 얼굴. 예, 예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쓰다듬어 주고 싶은 애가 있어요. 네. 어떤 아이인데도 이렇게 사람을 잘 따르고 잘 웃고 얘기하면 이렇게 잘 쳐다보는 애가 있으면은 사탕이라도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거든요. 이것도 탄력성의 하나가 되고요. 또 자신감. 어떤 스트레스 사건을 닥쳤을 때 거기에 그냥 깔아 뭉개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. 이런 부분들. 또 성취. 그러니까 나름 공부도 좀 하고요.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들.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탄력성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라고 보는 거예요. 탄력성 얘기만 듣고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러니까요. 다 진짜 좋은 기질들인 것 예. 같아요. 네. 선생님, 이 탄력성은 기질인 거예요? 아니면 엄마가 키워주고 어느 정도 보충해 줄 수 있는 함께 거예요? 함께 상호작용해요. 그래서 네.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기질은 타고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. 주변에 어떤 애들은 관찰을 통해서 모델 학습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어른들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너무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, 그래 해보자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갖고 제가 탄력성 요인 중에서 하나 중요한 거 빼먹었는데 자립성이 거기에 또 자립성이에요. 뭔가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. 그래서 부모님도 뭔가 아이의 자율성을 촉진시켜주는 거를 하게 된다면은 아이들은 약간 기질적으로는 조금 소심하더라도 다른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요인들 많잖아요. 네. 이런 부분을 통해서 탄력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.